옛날 옛날에 아주 지혜로운 왕이 살고 있었어. 허허, 이 지혜로 모든 일을 해결하니 참 좋구나. 내 무슨 일이 와도 다 해결할 것일세. 하하하하하하. 아니야, 내 거야. 내 거 돌려줘. 에헴, 무슨 일로 이리 소란이냐, 케케케. 자름이 아니라 둘 다 똑같이 생긴 인형이 있었습니다. 근데 어제 양갈래가 자기 인형 잃어버렸다고 찾고 다니더니 갑자기 찾았다고 하는 거예요. 그런데 제 인형이 사라졌습니다. 저 인형은 분명 제 것입니다. 허허. 아닙니다. 이 인형은 제 겁니다. 스텔라 제가 자기 거 잃어버려 놓고 거짓말하는 겁니다. 뿌! 누구의 말이 옳단 말이냐. 생각을 해보자, 생각! 내 건데, 뿌! 오키님들 생각은 어떠세요? 이 인형이 누구의 인형이라고 생각하십니까? 댓글로 맞춰보세요, 캐캐캐! 캐캐캐? 근데 오리온 너 진짜 똑똑한 왕 맞아? 허허, 오리온이라니. 저는 지금 솔로몬 왕입니다, 허허. 근데 너가 그 역할을 하기에는 너무 멍청하지 않아? 멍청이라뇨? 난 안 멍청이. 캐캐캐캐캐캐캐캐. 저는 천재 솔로몬입니다. 캐캐캐! 우기기는. 수상한데? 내 인형 판결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니야? 내 인형이라고? 우기지 마! 원래 저 인형은 원래 내 인형이었어, 뿌! 그럼 얼마나 그 인형이랑 친했는지 말해주겠나? 우리 샤샤랑 나는 아리엘 상점 갔을 때도 놀았고 춤도 췄고. 와우, wow, doesn't make sense. 미션도 같이 해냈고. 말도 안 돼, 내가 따라하고 있어. 와우. Wow. 나는 샤샤랑 떨어져 산다는 걸 상상해 본 적도 없어. 야, 나라는 뭐 추억 없는 줄 알아? 혼자 밥 먹는다, 뿌뿌. 나 혼밥 할 때마다 같이 먹어주고. 소꿉놀이 할 때도 같이 해줄 사람 없는데 샤샤가 같이 해줬다, 뿌. 엄마가 우리 애기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었거든. 한번 먹어볼래, 뿌? 맛있어? 뿌! 뿌! 그러니까 당연히 저 인형은 내 인형이지, 뿌! 어? 근데요, 자세히 보니까 여기 점이 있습니다. 태그에 점이 있습니다. 이거 뭐죠? 저건 내가 제 샤샤를 표시해놓은 겁니다. 나도 해놨어! 나도 그 점 해놨다고, 뿌! 어허, 조금 당황하시는 것 같은데. 당황이라니 무슨 소리야? 아니야, 헷! 자, 다들 진정하시고. 알겠습니다. 이제 솔로몬의 판정을 내리겠습니다. 캐캐캐! 제발. 저의 판결은, 여봐라! 칼을 가져와서 이 인형을 반으로 갈라라! 공평하게 나눠 갖는다! 아닙니다! 노노노노! 안 돼요! 그래! 나도 못 가질 거면 반 갈라버려! 흥! 그러지 말고 그냥 양갈래 주세요! 샤샤를 자르면 안 됩니다! 갈래는요! 가르고 빨리 집에 갈래요! 뿌! 내 판결은 이것이다! 진짜 주인은 스텔라! 당신이다! 어째서? 이 인형의 진짜 애착을 갖고 있는 진짜 부모는 스텔라이다! 스텔라는 이 인형이 반으로 갈라지는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스텔라는 차라리 양보하는 편을 선택했다. 나도 양보할걸? 따라서 이 인형은 스텔라에게 돌아간다. 감사합니다. 샤샤, 드디어 찾았어. 샤샤, 정말 다행이야. 샤샤.
지금까지 거짓말을 하고 친구의 인형을 빼앗은 양갈래는 감옥에 가두도록 한다. 아, 감옥! 감옥은 절대 안 돼! 감옥 안 돼! 으악, 내가 진짜 감옥에 오다니 말도 안 돼! 내 인생은 끝났어! 감옥에서 나가려면 반성문을 써야 되는데 열장을 어떻게 쓰냐? 발 부러진다 뿌! 양갈래 오 스텔라? 난 너의 인형을 찾았어. 어 정말? 진짜네? 어디서 찾았어? 피아노 학원 갔더니 거기 있었어. 아 그랬구나. 내 인형을 너도 인형이랑 추억이 많아서 그런 거라 나 이해해 양갈래. 스텔라 넌 정말 착해 뿌. 내가 너 거 뺏어놓고 내 거인 척해서 미안해 뿌. 이제 괜찮아. 우리 둘 다 인형을 찾아서 다행이야. 힝 다행이다. 이제 양갈래 풀어주면 안 돼요? 나 용서했어요. 오호 정말 착하구나. 그럼 너의 소원대로 양갈래를 풀어주겠다. 개개개. 우와 스텔라 고마워 뿌. No problem. 좋아. 우리 아빠가 나중에 일본에서 산리오 박물관 데려다 준대 뿌. 잘난 척은. 누군 못 가서 안 가는 줄 아나. 거기서 엄청 맛있는 키티 스테이크 모양 먹을 거다. 잘난 척 되게 하네. 그리고 나 이번에 성적 한 100점 맞았잖아 뿌. 양갈래 선생님이 이거 주래. 이번 시험지라는데? 20점? 에? 이게 내 거 아니겠지 뿌. 여기 너 이름 써 있는데? 이 뭐야 100점이 아니라 20점이네. 이것은 거짓말쟁이 아니야? 거짓말 아니다 뿌. 왜? 뭐가? 쟤네 아빠 되게 부자라던데 그것도 다 거짓말 아니야? 진짜거든 뿌. 막 기사도 있고 그런다던데 난 생전 본 적도 없음. 이거 다 쓴 거짓말쟁이 아니냐고? 갈래 아가씨 오늘 안 좋은 일 있으셨습니까? 몰라요 얘기하기 싫어요. 기분 안 좋아요 뿌. 아빠 갈래 속상해 뿌. 뭐라고? 그럼 오늘 저녁 일본에서 먹는 거야? 산리오 뿌! 좋아 오늘도 신나게 인형 찾고 친구 용서해주기 대성공 뿌! 한 잔이네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